에탄올의 상태 변화. 에탄올, 비닐 장갑. 스포이트, 수조, 얼음물, 뜨거운 물, 실.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비닐 장갑의 엄지손가락 부분에 에탄올을 조금 넣습니다. 에탄올이 든 비닐 장갑의 공기를 뺀 다음 입구를 묶어줍니다. 에탄올을 넣은 비닐 장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. 뜨거운 물을 부을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비닐 장갑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비닐 장갑을 꺼내어 얼음물 속에 넣고 변화를 관찰합니다. 비닐 장갑이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뜨거운 물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고 에탄올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에탄올이 기화가 일어나 부피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.